다음 사연은 최주주님께서 3월 24일날 올려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 수학 100 국어는 50 제발 도움 바랍니다. 라고 제목이 있네요. 이 사연은 펜타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입니다. 네. 국어는 50점 정도. 수학 100 영어 95 사회 50 과학 47 모두 1등급입니다. 국어는 중3 말에 시험을 쳐보니 워낙 점수가 안 나와서 6개월 정도 고액 과에 하면서 고1 기출 10개 지문 연습 분석 다 했습니다. 인강도 들었고 문법도 했고 고3 빈문학도 여러 개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 보면 이해력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독으로 풀면 꽤잘 풉니다. 그런데 시험만 치면 일단 시간 무조건 모자라고 다 틀립니다. 쉬운 문제도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틀리고 공부 전혀 안 하고 7년 애들보다 못합니다. 솔직히 3등급 실력 정도라 생각했는데 5등급 이하 성적인 것 같아요. 연습 때도 2, 3등급의 시간 부족이 있긴 했지만 오늘 성적이 제일 심각합니다. 중학교 국어 내신은 거의 100점이어서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에고, 어린 이런 아이는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답이 있을까요? 국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것 같은데 극복 못할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죠? 예, 네, 1학년이 처음, 처음 모의고사 하는데 처음 본 겁니다. 아, 처음 보고 거기서 느낀 어머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3월 모의고사 이거 같은 점이긴 합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가채점 결과 수학은 만점을 받았어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국어가 반타작 50점이라고 하시네요. 원래 국어가 살짝 약해서 아마 중학교 때 얘기신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6개월이나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고액 과외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고액 과외라분 잠깐만요. 이웃을 물어보고 싶은게두 예.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액 과외가 과외와 그냥 과의 차이가 뭐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은 음. 고액 전자제품과 <laughs> 중 저가형 고가형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양 스펙 차이가 확실히 아, 납니다. 있죠. 드러납니다. 음. 그런데 과외는 고액과외와 그냥 과외 차이가 뭐냐 이거? 아, 어, 이것도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뭐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 <laughs> 그런 거 철학적 같진 않아 이고 그냥 궁금해서. 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도.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어, 뭡니까? 뭡니까? 선생님이 음. 선생님 스펙이 월등하다. 음. 어. 에데에데어 애컨, 음. 국어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나왔다. 음. 그럼 약간 좀프리미엄 붙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라고 해서 아이들을 다잘 지도하고 맞춰서 지도하는 건 아니죠. 네. 비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있는 건 확실하게 있는 거고 네. 없는 건 이제 케바케죠. 뭐 그렇게 얘기지 마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학벌 학벌이, 음. 학벌이 네. 실제 지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능력이 비례하지 않잖아요. 이건 인정하세요? 비례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를 굉장히 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고액가에가 <laughs> 그런 용도라면 고액가에서 이 고액은 그 사람의 스펙을 사는 거네요. 사는 행인 그, 거네요. 스펙이 이제 일부 들어가는 어, 거죠. 스펙도 네. 들어간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또 경력 경력도, 경력도 있겠죠. 네. 경력도 봅니다. 저는 경력이 많다고 해서 잘갈는생각하지 않거든요. 경력이 많으면 네. 어 이제 다양한 시행, 케이스가 있으니까. 시행 내 아이가 네. 실험 대상이나 음, 시행 차고를 적게 음, 겪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뭐세 번째, 그동안 포트폴리오가 있다. 음, 네. 성공시킨 경험이 많은 선생입니다뭐 이런 정도 음. 이제 붙으면은 조금 시장가보다, 시가보다 좀더 이제. 시가보다 좀 더. 그런 <laughs> <좋습니다. 웃음> 게 아닐까요?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고액과의 기준은 과외 선생님께서 뭐 교육청 근처에 지나다니지 못한다. 뭐 손을 벌벌 떤다. 교육청 얘기가 나와. 무슨 무슨 얘기예요? 어, 불법 고액 과외, 아, 이런 것 때문에, 어, 약간 불법... 선생님이 은둔자처럼 행동하신다. 음... 이러면 고액 과외로 쳐줄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네. 고액 과외는 그냥 간단해요. 수요 공급 네. 법칙에 의한 고액 과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이 선생님이 과외 선생으로서 내가 컨택하기 힘들고, 저기저기 네. 저기 인기가 많아. 어, 그래서 네. 돈을 많이 줘야 얻을 수 있는 게 고액 과외예요. 근데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액 과외라고 해서. 그 비용만큼 교육의 서비스와 퀄리티가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학생 가외는 무조건 퀄리티가 낮고 어? 그렇지 않죠. 어? 뭐 고액가외는 네. 무조건 퀄리티가 적고 무조건 성적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사실 저도 네. 이제 비싼 얘기를 하려고는 했어요. 이 어머님이 고액가외를 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6개월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10개를 풀었다는 것 같죠, 그렇죠? 네. 10개를 풀면서. <laughs> 난, 나도 할수 <laughs> 같은데 이거는. <laughs> 지문 연습 뭐 분석하는 거다 했다. 예, 네, 그리고 뭐 <laughs> 인강 같이 들었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고3 비문학도 지문은 몇개 풀어봤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도 같이 좀 공부를 했고 이 정도를 이제 고외과요로 지출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스로 보일과외라고 네.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얼마였을까? 근데 이게 고액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아, 상대적 이고요 그러니까 아. 학원만 다니던 사람이 과열하면은 그거이가고액과로 느껴질 수 있어. 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사연 속에서는 연습할 때는 그래도 아이가 기출 풀 때는 2, 3 등급까지 나왔대요. 근데 이제 실전에 가서 거의 반타작, 5 등급이 나오니까 어머님이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국어 50점 받은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한번 살짝 했던 것 같긴하다. 이건 엄 선생한테 네. 엄 선생 전화 하라 그래. 지엄 선생 좀 이상 오는데 하라 그래. <laughs> 조금 있어 보거든요. 예, 네, 그나 엄태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국어만 못하잖아요. 하는가 뭐 그래도 저는 사회나 영어도 안 나오면 네. 근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이해 능력이나 문해력이나 뭐 독해력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거다. 네, 네. 네. 다행. 그냥 국어에 어떤 제가 봤을 때 약간 심리적인 문제도 좀분히 있는 문제?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 대한 어. 어떤 스킬과 노하의 우 음. 문제다.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부. 그러니까 고일 모이고 사니까 네. 이렇게 막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아이가 계속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 진짜 그어를못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좀 뭔가 약간 여유를 가진 일단 여유를 좀 가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꾸 이제 부모님들 이 지금 여기서 급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아, 저, 예, 맞아요. 어, 지금 급함이 드러나잖아요. 막 벌써 한번 쳤는데 극복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연 고른 이유는 국어 50점이 문제 아니었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헤드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엄청 조급하세요. 조급하지 고액까지 됐는데고액지 한데 지금 조급하지 <laughs> 엄청나게 조급함이 막막글 문장마다 막 느껴지고 국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극복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처음 시험 본 거잖아요 모의고사 이제 처음 시험 본 거고 일단 수능 국어라는 과목이 원래 약간 널뛰기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력이 일정하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막 선행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이 뭐 뭐 심리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폭이 한계가 있는데 국어는 원래 한번 크게 무너지면 1등급 찍는 애가 4등급 찍는 경우도 있고 그 빈도가 나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첫 번째 시험인데 어머님이 좀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고액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되게 좀 이렇게 어머님이 조급해서 이런 걸 시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중학교 3학년 애들 됐다 놓고 그 기출 문제 뭐 이거 수능 문제 풀어서 뭐 합니까 이거? 저는 네. 아까 고액과 얘기했지만 고액과외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에게 맞는 과일 선생님을 찾은데 그 선생님이 고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뭐액을 주세요. 음. 그냥. 그냥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고액 과외를 하니까 우리 애가 무조건 이제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면 힘들어요. 네. 예. 그니까제 상식으로는 중3이왜 이런 거 기출 문제 네. 뭐, 뭐 모의고사 돌리고 있고 이거 왜 하지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한 학교에서 뭐 일등, 사등 은 널뛰기라고 했는데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그건 널뛰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얘는 일단 음. 확실한 건. 근데 이렇게도 네. 생각하면 돼요. 50점은 전 단순한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1학년 모의고사 가 국어 50점이다. 단순한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무조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겁니다. 네. 이거보다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laughs> 일단 확실한 건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를 가져라. 맞아 요 여유가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음. 지금. <laughs>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그 고액 과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6개월 동안 좀 다른 걸 차라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뭐 괜히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요즘 중학생들을 위한 뭐 수능 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윤혜정 선생님 강의나 뭐 그런 걸 열심히 들었다. 6개월 동안 저는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쓸데없이 문제 풀고 이런 걸좀 하지 않았나. 어머님의 조급한 어떤 마음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첫 번째 시험 때문에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는 수학 100점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경사, 경사 아니겠습니까? 예.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만점 맞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한 번이라도 만점을 찍어본 아이들이. 그래서 확실히 잘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국어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시기 보다는 수학이나 어차피 자연계 갈것 같아요. 과학 쪽에서 좀더 이제 아이가 의욕을 가지고 재미있게 뭐.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할수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해서 수학, 과학 내신을 일단 최대한 잘 따놓고 국어는 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장기적으로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어머니 마음이 이해돼요. 이제 우리애가 의대를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해돼요. 는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여기 그런 얘기가 있네. 그러니까 고액가에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음, 음. 그러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아이가 이거보다는 성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봐요 여유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시면 네. 근데 이제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이고 국어고 다 만점으로 와야 되는데 음. 지금 이제 그어항까지올 거냐에 대한 어떤 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벌써 이제 포기. 지금 안될것 같다는 정답은. 생각. 어. 그러면 일정 부분 전 이해는 된다. 음.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사연수의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음. 좀 중복적으로 사교육의 도움을 좀 여러 개를 받는 걸 추천할게요 예를 들어서 음. 뭐이어강한이어 고액 어 시간당 오십 <laughs> 막 오케이 우리 애가 의대만 간다면 서울대만 간다면 뭐 까짓거 뭐그 오십이 중에 어 아빠 가가지고 대리운전 뛰어 자참대리운전을 <laughs> 비하하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은 우리의 다 어떤 그런 <laughs> 그 네. 투잡의 대명사죠. 그렇죠. 투잡의 대명사니까 <laughs> 그런 겁니다. 아, 네. 저희도 대리운전에 아, 제...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해야 된다, 우리. 네. 나중에 다니고 저녁에 한번더 네. 뛰자. 네. 이 형은 진짜 대리운전 알아봤어요. <laughs> 요새 진짜로 남는 시간에 배달 네. 알바도 엄청 맞아요. 많아요. 아요 운동 참았겠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생각을 못하 비하를 해도는 없고, 그래 네. 어쨌든 5 0만원 해. 그런 부모님이 네. 기대가 크잖아요. 네. 아 오십만 원좀 커. 저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아저 뭐. 방송에도 나오시 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특별히 내가 뭐. 그러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음. 그 돈을 쪼개서 대학생 가이드 한번 붙여보고 음. 다른 선생님도 붙여보고 학원도 붙여보고 이 학년 때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면 뭔가 다양한 스피커에서 뭔가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개선이 되고 아이들이 좀 맞는 선생님이 생기고 이러면 괜찮아지 않을까. 정리를 해가야죠. 네. 이게 네. 이제 몰빵하지 말라. 어떤 아. 이게 뭐 이제 좋다, 이거 이거보다는 음.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고액 가이 한번 딱 해보고. 네. 아, 약간 이제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사교육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아이한테 맞는 걸 천천히 좀 찾아가자. 일학년이니까 아, 여러 가지 어.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좋습니다. 어. 있겠지 뭐. 네. 해결책을 찾으려 그러면 네. 원인 파악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예. 근데 지금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최주준님이 다 해볼 수가 없어요. 어,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이 아이의 원인 네. 네 제가 이 아이를 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어릴 때좀 말이 늦거나 자기 생각을 음... 조리 있게 표현 못하거나 네 그럴 간 그랬다 네. 라면은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어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언어적으로 발달이나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문제는 아닌데 뭐 그런 거죠. 네. 뭐냐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말을 한 문장으로 딱 똑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뒤끝이 흐린다든지. 네. 또는 제가, 제가 그랬는데.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아니면 사실 이 케이스가 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국어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오늘 사연들 중에서 이 사연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학업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 수학은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국어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제가 물어보니까 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니가 어릴 때 말을 그렇게 늦게 했다는 거예요 음... 4살까지 말을 못해서 바보인 줄 알고 음... 병원에 들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뭐 남자들 중에서 좀 늦게 티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바보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나 방금 그 생각, 개그 씨가 그랬는데 <laughs> 설마 나 아까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설마 이 형이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하네. 또 아유.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예. 재밌었습니다. 예, 개그입니다. 예. 이게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좀 언어적으로 센스가 둔하다. 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상대적으로 좀 수학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약간 이과형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예. 분석하자면. 네. 근데 어 근데 국어랑 사회는 좀잘 나오지 않냐. 자 고등학교 여, 일학, 영어랑, 사회가 예, 잘 영어랑 나오죠. 사회. 예. 고등학교 1 학년 영어는 단어만 알면 다 풉니다. 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음. 그 내용이 뻔해요. 음음. 진짜 진짜 너무나 뻔해요. 특히나 3 학년 모의고사는. 그리고 그럼 사회 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 과학은 어 거의 내신과 비슷합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음. 그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이가 맞출 수 있죠. 예. 다 그냥 고려해봤던 범위 안에서 문제 푸는 겁니다. 에? 근데 국어는 왜 그러냐? 국어는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음, 사실 그 음. 범위 있는데요. 문학 작품 있고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그걸 준비해서 내신처럼 효과를 볼수 없는 그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아이가 국어 내신이 1 0 0 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때는 내신이 범위가 있을 땐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 외워서 어 고건 할수 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를 어, 외우고 그 다음에 반복 연습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푸는 건 괜찮은데 그냥 딱 처음 보는 텍스트를 풀어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음... 왜? 지금 어 그러니까 이해력, 암기력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언어적인 센스나 그 민감도가

아까 얘기했던 편탁 선생님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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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여유를 가지고 공부 해라?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 다음으로 국어를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안나면 대학 못 가는데 어떻게 여유를 가져. 음. 아니 평소에는 내가 맨날 어 본인이 여유를 가져라 그러고 내가 맨날 아,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어, 본인 경험담이니까 아니 그 사람과 네. 상황을 봐가면서 그치, 얘기하는 그치.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은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외도 그냥 과외만 시켰겠습니까? 음. 학원 다니고 뭐하고 다 해서 안 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음. 일단은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도 좀 언어적인 센스나 이런 것들이 어,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수리적인 공간적인 감각이 좀더 발달된 아이다 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뤄?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글 이해하는 거 보면 이해력이 나쁜 것도 아니다 음. 이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아. 어? 아니 이거 내신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국어만 뭔가 조금 수능에서 수능 유형 국어만 익숙해지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과외를 붙여서 그 수능 유형을 1 0 개를 훈련 시킨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저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안 돼요. 왜? 예.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잘 하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고중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어, 말을 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못 했을 거예요. 아, 그때는 좀이렇 언변이나 이런 게 어눌한 스타일이었구나. 느렸어요. 아... 그니까 두뇌 회전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네네. 하고 아 이거를 딱 조리 있게 말을 못했어요 그럼 어떡하나? 힘들, 이거 되게 힘든 문제예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은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네네네. 지금 국어만 문제잖아요 이게 갈수록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면 은 영어사회 과학에 영향을 줄 겁니다 줄수 있습니다 예. 네. 왜냐면 지금은 고1 3월이라서 고일 3월 시험은 사실 중3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웠던 한도 내서 상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네. 이게 이제 고 이상 올라가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점수가 폭락할 수도 폭락할 있습니다. 폭락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자꾸 겁 주지 마시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laughs> 솔루션을 내는 아, 솔루션을. 없, 솔루션 없지 뭐. 아니요, 아니요. 이해력이 나쁜 것도 자, 아니다. 헝프로의 고액과야. <laughs> 저게 <웃음> 사실이라면 지금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죠. 공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 어떻게, 해요, 문제? 본인은 어떻게 해 문제. 본인 이 엄마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대회 끝나고 해결도 못 하는. 본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웃음> <웃음> 거의 <웃음> 3년간 <웃음> 죽을 정도로 공부를. 했였어요 아, 네, 그거에 그러니까 영어 아니 국어 그때 뭐 신문 사설 어. 다 읽어보고. 아그 그런 식으로 독해 훈련까지 따로 했구나. 아, 미친 듯이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학원 다녀보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인풋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삼 6월 9월 때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그 정도였어요? 네, 인풋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한번 이거예요. 수학적인 센스가 떨어지는 친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죠, 수학적인 센스가 좋은 친구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연습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 없는데 고등학교 수능 유형에 조금 뭔가 아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음. 그것만 잡아주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 하는 것 된다. 같은데, 저는 아. 그러니까 이거죠. 어, 기초 체력이 약해. 근데 계속 슈팅 훈련만 시켜. 음. 우리 우리 아이는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돼. 음. 그래서 멋있게 골을 넣어야 돼. 슈팅 연습만 시켜. 그럼 그 아이를 시합에 내보내. 음. 사십오분 뛸 체력이 없어요. 그쵸, 그쵸. 음. 대신에 그냥 그냥 슈, 그냥 승부차기 슈팅 연습하면 잘 찹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계속 하지만 어? 한만큼 성적 안 나오는 것 같고 더조바심이 나고 더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지 되 국어 능력을 어떻게든 좀 장기적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겠다. 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 물론 아, 제가 이 아이를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뭐 일리 있는 얘기 분석입니다. 보니까. 제 생각이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 생각이 틀린 건 뭐냐면은 이 아이의 어, 언어적인 센스가 좋았다. 음, 그런 데 이건 아닌 있죠. 겁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냉정하게 봤을 때좀 말이 좀 우리 흔히 말하는데 둔하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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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네. 무슨 말을 하면 어, 좀 느리게 말하고 음. 이랬다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홍프로님이 되게 좀 본인의 체험담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만약에 홍프로님이 분석한 상황이 맞다면 홍프로님 말씀대로 진짜 <laughs> 일종의 국어 능력이네요. 이는 언어 능력을 좀 근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것도 좀 이거 이거 저거 트라이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프로님의 얘기 핵심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아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릴 수 예. 있고 뭐일 년, 이 년이 결판이 안날 수도 있는데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지금 고일이니까 어.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능 문제풀이 그런 네. 거 말고 네. 네 맞아요. 저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아직 3년 남았잖아요. 내신 네.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본적인 어떤 우리말 이해력의 음. 스피드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좀 글을 좋아해야 돼.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시간 딱 해놓고 90분에 문제 풀고 막 이런 거보다는. 네. 좋아하는 글 많이 읽고, 생각하고, 음, 표현해 보고, 막 그런 것들을 한 1, 2년 꾸준히 하면 좀 반드시 좋아질 네, 거라고 보고 든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 또 입시왕 아카데미 원의엄태욱 그 선생님이라고 이런 독해 강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독런 네, 강의도 좋습니다.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주준님 사연, 저희는 이제 어, 적당히 얼바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홈프로님께서 <laughs> <laughs> 어, 본인이 경험담이 직접 있으셔 가지고 되게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한 번, 어,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뭐, 결과가 어땠는지 저희 입시한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